여유? 여기 오니까 힐링? 그냥 약간 막연하게 좀 고지식하고 따분한 곳. 농촌이랑 고향. 우리가 평소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농촌의 이미지. 하지만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뜨릴 힙한 농촌 캠프가 열렸습니다. 미래의 귀농인들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 자연과 벗을 하며 농촌에서 5일간 살아보기 프로젝트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번 캠프는 전국 4개 지역에서 4가지 콘셉트로 4박 5일간 진행되는 사색 캠프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에 관심 있는 젊은 청년들이 전국에서 가지각색의 이유를 가지고 모였는데요. 5일이면 진짜 긴 시간인데요. 짧지 않죠. 그냥 자연을 즐기고 싶어가지고. 제가 휴학생인데 힐링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네, 참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최근 귀촌 귀농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농촌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도시민들이 실제로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생각보다 힙한 일자리로 농업 농촌을 하면 보통 농사라는 일자리만 생각하시는데 농사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일자리가 있음을 알려주고자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습니다. 홍천에서 열린 사색 캠프는 직접 귀농인들을 만나고 마을을 찾아가 농촌 일자리를 탐방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목적지는 홍천의 대표 체험 마을이죠. 내면에 위치한 열목어 마을입니다. 열목어 마을은요, 열목어 서식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문화재 67호로 지정되어 있어서 열목어 마을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농촌 치유 프로그램이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트리클라이밍, 또 숯밧줄놀이, 그다음에 농산물 수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체험마을입니다. 즐길 거리도 좀 마련이 되어 있군요. 이곳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치유 마을로 지정,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휴작기인 겨울에는 체험마을을 운영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일손을 보태기도 합니다. 와. 쑥을 다려서 만든 약초물에 발을 담그고 휴식을 취하는 족욕 프로그램을 체험 중인데요. 뜨끈뜨끈한 약초물에 발을 담그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거 딱 몸에 좋은 건강한 풀 냄새? 네. 온도 너무 뜨거워. 근데 제 발이 지금 약간 추워서 그런가 봐요. 얼었다 녹아서 그런지 서서히 적응 되겠죠? 뜨겁죠. 10초 이상 못 있을 것 같아. 진짜 뜨거워요. 근데 냄새가 너무 좋아요. 약수응 넣은 조격. 일단 뭐 물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조격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로 처음 보는 낯선 소뚜껑이 등장했는데요.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어리둥절한 사람들 사이로 이것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비주얼이 심상치가 않은데. 약간 UFO 느낌이네요. 네. 그 퓨전 악기거든요. 핸드펜이라고 하고. 악기군요. 악기라고 하니 그 소리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청량하고 맑은 소리가 나는 핸드펜의 연주. 잠시 감상해볼까요? 조격을 하면서 음악 감상까지 하는 힐링 캠프. 하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죠. 치유도 좋지만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들어선 식당에는 치유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고기 하나 없는 밥상이지만 밥이 꿀맛인데요. 저는 두루치기 맛이 나는 더덕구이. 더덕에서 그냥 두루치기 맛이 나요. 고기가 하나도 없는데. 이건 바로 그냥 치유 밥상이다.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잘하시는 편인데 제가 좀 웅물한 개구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오니까 정말 음식이 맛있고요. 그 반찬 하나하나를 먹었을 때 진짜 자연을 몸에 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서운하시겠어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내촌면 다풍미에 위치한 양조장인데요. 2014년 귀농한 김경찬 대표를 만났습니다. 귀농은 집사람이 먼저 원했고요. 그 원한 이유는 이제 아이들이 뭐 이제 아토피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일단은 집사람이 자연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계획을 잡고 그중에 10년은 준비를 하자. 그래서 10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했습니다. 귀농을 결정하고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했던 시골살이. 모두가 선배 귀농인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데요. 귀농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이나 이런 것은 사실 요즘은 다 깨진 것 같고요. 시골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도시에서 먼저 찾아서 그 도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가지고 그다음에 거꾸로 내가 어디서 살지를 정한 다음에 내려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귀농인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지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한다는 1차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직업의 세계가 열려있다는 사실. 귀농이 저는 농사만 짓거나 이런 일자리만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지금 완전 농촌이 블루오션인 것 같아요. 유통 쪽도 그렇고 제조 쪽도 그렇고 내가 조금만 뭔가 연구를 하고 개발하면 이 블루오션에 꼭을 해서 뭔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농촌의 힙한 일자리. 딱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찾은 맞아요. 곳은 생태 공동체의 마을입니다. 담장 하나 없이 전통 방식 그대로 지은 토담집과 기와집이 멋스러운데요. 이곳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며 품앗이로 서로의 대소사에 일손을 보태는 공동체입니다. 또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오는 대안학교이기도 하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 소개 받은 대로 여기는 이제 밝은 누리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특별히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이제 학교가 위치하고 학교도 있군요. 먼저 마을을 둘러보는데요. 조금 불편하지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곳. 장작 폐기, 불 피우기, 네. 생태 화장실 등 전통 방식의 생활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잠깐 한번 들어가보시고. 휴대폰이나 텔레비전 속 공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직접 가꾸어 나가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자연의 이로움을 주는 생활을 실천하는데요. 참가자들은 학생들의 모습을 직접 카메라에 담으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좀 밥은 많이 주다. 네, 밥. 오, 그래서 키가 큰 거구나. 숙소로 자리를 옮겨 농촌 생활의 어려움과 즐거움을 속 시원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대화의 장이 열렸습니다. 혼자가 익숙한 혼삼 시대에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함께 마을을 꾸려나가는 생태 공동체 마을.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또 이제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어떤 뜻을 세우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실제로 삶으로 구현해내는 데 있어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되고 저희가 이곳에 정착해서 마을을 이루게 된 것처럼 같이 있었을 때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같이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농촌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모였는데요. 그 꿈들이 모여 먼 훗날에는 이들도 농촌에서 함께하는 날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길 3주만 지나면 적응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 만도 할 것 같아요. 아예 눌러 사는 거는 못할 수도 있어도 조금 한 달 살기? 아,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좋았고 그리고 오늘 농촌에서 생활해본 경험도 좋아서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살아본 4박 5일의 일정. 농촌의 새 얼굴을 마주한 참가자들에게는 농촌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